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뱃속에 지금 아들로 추정되는 애가 있어요.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게 된 계기들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참 사람이 어떤 아픔과 결핍이 있어야지 또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뭐 내일이든 느낌 받을 때 하면 되고요. 이제 그 사생활 얘기는. 근데 이제 오늘 2시간, 그렇죠? 그럼 총 4시간이거든요. 근데 총 4시간이면 참 좋은 게 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보통 1시간 반 강의가 많아요. 근데 1시간 반 강의 하면은요, 막 제가 당황하게 돼요. 이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하는데 15분, 20분 정도가 걸릴 텐데,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1시간 반으로 좀 그 안에 할 수는 있어요. 1시간 반에. 근데 이제 예를 든다거나 보충 설명이 없이 지나가 버리면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4시간 강의에서 참 너무 좋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앞에 신성욱 씨가 한 거구나. 제가 한 건 줄 알았어요. 신성욱 씨 강의가 먼저 한 거예요? 네, 어제. 그러면 총 몇 강 중 한 거죠? 5강 중에 한 강. 아, 5강 중? 그리고 제가 두 번을 하는 거죠? 네, 2강. 제가 두 번을 하는 거고. 두뇌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가네요. 뒤에 계신 분의 PPT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뇌에 대해서 할 부분을 제가 좀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주세요. 하긴 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제 강의에 좀 도움이 되는 페이지가 73페이지예요. 73페이지에 무의식과 잠재의식, 의식, 그 빙하, 빙산 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가 제 강의에서 많이 다루어질 부분인데 제 PPT에는 이게 없어요. 제 PPT는 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인 거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마인드맵 형식으로 제 PPT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이제 상식적이니까 안 넣은 거예요.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자기 주도성에 대해서 이제 송지 씨가 또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반이네요. 일단은 보통 두뇌를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전 근데 너무 중요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할게요. 먼저 ADHD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ADHD는 병이 아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ADHD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찍고 계신가요? 네. 제 와이프입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DHD라는 거는 페이지가 관련된 페이지가 이제 여기를 볼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원래는 진화론하고 발생학을 알아야 돼요. 발생학은 이제 그 세포가 수정란에서 두뇌가 형성되는 과정, 그게 발생학인데 이 발생학이 진화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발생 반복설이라는 생물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 그런 게 진화 생물학, 진화,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진화 심리학이 경제학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 심리학이 경제학에 들어간 게 행동 경제학이라고 그러고, 행동 경제학이 최근에 노벨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행동 경제학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핵심이 게임 이론이라는 겁니다. 게임 이론. 지금은 전체 학문이 이렇게 다 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하더라도 뇌과학을 알아야 되고요. 지금 거기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 뇌과학이 중심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인간의 행동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문명은 인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식과 행동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ADHD는 뒤에 어떤 기원은 뭐냐면요. ADHD는 강한 이빨과 손톱을 발톱을 갖지 않은 피식자, 포식자가 있고 피식자가 있잖아요. 근데 피식자 집단에서 우리 인간은 피식자 집단이에요. 물론 침팬지가 사냥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침팬지들은 고양이과 동물이나 독수리 뭐 이런 맹수들한테 잡혀먹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식자가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식자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자주 나오는 게 미어캣 같은 집단이에요. 미어캣.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쳐다보는 애 있어요. 손을 꼭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인간도 그 미어캣의 일종입니다. 크게 동물 분류로 나눈다면. 그런데 이 피식자가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서로의 목숨을 그 더 지킬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집단적인 동물이죠, 인간은.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독방이에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 혼자가 되면. 그래서 혼자가 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정신분열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3의 인물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사람은 미치는 겁니다. 누군가 대화 상대가 없으면. 부부를 할지라도 대화가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혼자니까, 혼자라고 느끼게 되니까 정신분열이 돼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인데 그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 중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파수꾼입니다. 맹수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을 하기 위한 유전자의 특성은 뭐냐면은 주의 집중력이 길면 안 됩니다. 여기 잠깐 보고 여기 잠깐 보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눈은 여기를 보지만 귀는 저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의 특성이에요. 360도에서 늘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 집단 생활하는 피식자의 집단은 그 파수꾼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파수꾼 유전자가 발현된 게 ADHD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지 질병이 아니에요. 그럼 왜 ADHD가 질병이라는 유행을 만들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교실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교실이 인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이 질병이지 아이들이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ADHD에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웬만한 그 두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 새로운 사실들이 뭐냐면 ADHD는 본질적으로 주의력 결핍이 아닙니다. 주의력이 분산되어 있고 주의력이 과잉되어 있는 DNA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실제로 두뇌에서 도파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의를 기울일 때 사용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인데 그 도파민이 그 맹수가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주의 집중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애들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두뇌 부분에서 도파민 과잉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환경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주변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위험 요소를 감별하는 게 파수꾼 유전자들의 원래 뭐예요?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전 인류의 15% 정도는
ADHD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크게 잡으면은 25%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의 4분의 1은 ADHD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만해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ADHD의 성향 가진 아이들의 원래 장점이 많은 애들인데 단점이 많은 것처럼 교육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점이 많은 것처럼 발견되도록 교육 환경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단기간에 고칠 수는 없어요. 그걸. 자, 그래서 ADHD의 애들의 장점은 뭐냐? 제가 도파민이 많다고 그랬죠, 원래. 그래서 ADHD가 어렸을 때 있는 애들은 학습을 할 수 있는 호르몬 자체가 ADHD가 없는 아이들보다 10년에서 15년 동안 더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대학을 가는 연령이 지금 20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 산만한 애들이 대학을 가는 연령은 30세여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산만한 애들은 어떤 식으로 학습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냐면은 전부 다 체험학습이에요. 교실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 산만한 애들은 체험학습이 되고 현장에서 일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원래 그 인간이 원래 예전에 이런 어떤 교실이 발명되기 전에는 사냥을 통해서 먹고 살 때는 얘네들은 현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ADHD가 있는 애들은요, 유능한 파수꾼이자 유능한 사냥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활을 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파수꾼은 뭐냐면은 먹잇감을 발견하거나 맹수를 발견하는 게 그들의 사냥이에요. 인류의 4분의 1은 원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다시 4분의 1은 아주 사냥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활을 잘 쏘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사냥꾼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걔네들은 집중력이 뛰어나고 한 가지 과제를 맡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냥감 계속 쫓아가거든요. 걔가 지칠 때까지. 한번 물면 안 놓는 애들. 그런 애들. 그게 사냥꾼 유전자예요. 걔네들은 어떤 장기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데 아주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사냥꾼 유전자를 가진 애들하고 언어지능이 뛰어난 애들이 출세를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만년 전에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 인간들은 울타리와 국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밖에 사냥 나가지 않아도 식량이 안에 창고에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성벽을 치고 그 안에서 도시문화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FTA라는 게 있잖아요. FTA가 그냥 IMF 다음에 뭐 유행하는 영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한 사건입니다. FTA는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1만 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국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인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저기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장벽도 없이 관세도 없이 그게 FTA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다시 우리가 유목민의 시대와 사냥꾼의 시대로 문명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21세기의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와는 그 성공 공식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특히 어머님들이 먼저 캐치를 해야만이 시행착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100년 인생이라는 게 저도 시행착오를 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를 투자를 잘못해서 아파트 두 개를 날려봤단 말이에요. 아파트 두 개 날리는데 딱 두 달이면 됩니다. 지금 아직도 회복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두 채가 아니라 한 4분의 1채 회복하는데 10년 걸려요. 10년. 무슨 얘기냐? 두 달 만에 망한 거 회복하려면 40년 걸려요.
저축이 힘드시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라는 게요. 물론 저는 이거를 손자 때까지 봅니다. 손자 때까지 보라고 간의를 해요. 자식 때에서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계속 단타만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식을 이 정도까지만 베이스 캠프까지만 올려놓을 생각을 하고 손자 때에 가서 승부를 보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 뭔가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ADHD 애들을 좀 마무리를 하자면 현장 체험 학습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학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대대적으로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ADHD 걸린 애들한테 먹이는 약물이에요. 근데 이게 마약 성분입니다.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중독이 돼요. 그 약을 먹게 되면 집중력이 단기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두 가지가 중독이 되는데 그 마약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것이 중독되는 게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과잉 행동을 자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까지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이 약물이나 훈육이나 어떤 감시를 통해서 그 자기의 성향을, 자연스러운 성향을 그 DNA가 억압당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중년 이후에 발암률이 확 올라가 버려요.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면역력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약물을 먹게 되면 성장 발육이 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의 부작용, 장기적인 부작용은 이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진다, 성장 발육이 잘 안 된다. 근데 그걸 처방하라는 의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 처방을 누가 가장 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학교. 왜? 다른 애들이 수업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을 위한 특별한 방과 특별한 교육체계가 빨리 도입해야 돼요. 왜 그러냐? ADHD의 성향이 있는 애들은 파수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제가. 파수꾼의 유전자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어수선한 정보 속에서 위험한 요소와 먹잇감을 빨리 캐치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DNA를 가진 애들이. 원래 그렇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FTA 얘기를 했죠. 국경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경제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칼하고 총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수단 어떤 그 인터넷 어떤 금융 정책 뭐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 기질을 죽이지 않고 꾸준히 체험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하다가 올바른 가치관 그걸 인지 치료라고 하거든요.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 인지치료를 받으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ADHD 애들이. 근데 그 집중력이 좀 나중에 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20살 넘어서 25살 넘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교육체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산만하면 30살 때 대학을 보내겠다, 40살 때 박사학위를 받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대가 됐을 때 굉장한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20세 이전에 집중력이 좋은 애들을 능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향성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말썽을 피웠던 애들이 나중에 40대에서 동창회 가보세요. 다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그거를 캐치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산만하고 말썽을 부린 애들은 원래 사업가의 두뇌를 타고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애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조금 낳기 시작한 이유를 말합니다. 한두 명 낳기 시작한 이후에 ADHD 성향을 가진 훌륭한 사업가의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부모가 지나치게 관리감독을 해버린 겁니다. 교실에 적응하도록. 그래서 지금 뛰어난 사업적 감각을 가진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한국에서 어떤 상황이냐? 의욕상실에 빠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말썽을 피우던 애들의 가정환경은 어땠냐면은 형제가 많았습니다. 형제가 많은 상황에서의 다섯 명 중에 셋째, 넷째, 다섯째 애들이 부모의 관리감독과 선생님의 관리감독을 적게 받으면서 그때 한 반에 50, 60명 했단 말이에요. 관리감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간섭을 적게 받으면서 그 ADHD의 훌륭한 DNA를 방해받지 않고 어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했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타고난 DNA, 교육환경, 자녀가 몇 명인가, 다 지금 공교육이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DNA에 관한 그 숨겨진 그 ADHD. 그러니까 ADHD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이 애가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심각한 게 아니면은 부모가 그 아이를 포용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학교는 포용해 줄 수 없습니다. 학교는 공공사회예요. 선생님이 야단칠 수밖에 없고 너 복도에 나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나가서 있어. 뒤에 가서 뭐 서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방음장치가 된 어떤 공간을 공간에다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데 스피커가 들리게끔 하는 교실이 모든 교실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ADHD 성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걔네들은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눈은 창밖을 보지만 귀는 선생님 말을 듣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다 듣고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런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눈은 하늘을 보지만 귀는 어디에 신경을 써요? 뱀이 다가오는지를 신경을 쓰는 겁니다. 눈은 독수리가 오는지를 보고 귀는 맹수하고 뱀이 다가오는지를 신경 쓰도록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인류의 25%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른들한테 어떤 오해를 받냐면 버릇없다 이거야. 왜? 내가 말하는데 나를 안 쳐다본다 이거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칠판을 안 봐. 나를 안 봐. 왜 안 보도록 진화가 돼 있다니까요, 걔네들. 딴 데 보면서 이렇게 듣는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ADHD 성향을 가진 애들이 기본적으로 창의력과 IQ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학교 공교육에는 절대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절대 스카이대학을 못 봐요. 아시겠죠? 스카이대학하고 이 시스템하고 안 맞아요. 걔네들하고. 그러면 주로 지금까지 스카이 대학을 가고 고시를 패스하고 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DNA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 사람들을 한번 해부해볼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굉장히 산만한 애였고 전교 꼴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뒤늦게 저는 가치관이 변모가 됐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무섭게 집중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ADHD에 가까워요. DNA가. 그래서 예체능을 좋아하고, 네. 운동도 좋아하는 그런 ADHD 성향인데. 어쨌건,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책만 좋아하고 말이야. 언어 지능이 너무 좋고. 수학 문제를 풀면 딴짓도 안 하고 수학 문제는 5시간 동안 풀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주로 명문대 가는 애들. 그 사람들은 어떤 DNA를 가지고 있을까요? ADHD 성향이 있는 파수꾼의 DNA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무섭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뭔가에. 약간 자폐증 성향에 가까워요. 약간. 남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옆에서 무슨 얘기하면 고개 절대 안 돌려. 왜? 난 이거 하고 있거든 지금. 그게 사냥꾼의 두뇌입니다.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무섭게 집요하게 쫓아가는 두뇌예요. 그런데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요직에 앉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돌발 상황의 대처 능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왜? 그 DNA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DNA가 아니에요. 파수꾼의 두뇌가 아니거든요. 사냥꾼은 원래 어떤 두뇌냐면 파수꾼이 야 저기 사냥감이 있고 저기 맹수가 오고 있으니까 너가 전투 준비해. 그러면 어 알았어. 그러고서 화살 챙겨가도 활만 잘 쏘는 애들이에요. DNA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를 잘해서 출세한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FTA가 지금 국경이 무너졌죠. 전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변수가 많아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처 능력이 약합니다. 여기에. 어떤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지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 순발력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그렇게 출세한 사람들은 복지부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잘하려고 하는 성향이 원래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얼마나 소통이 잘 안 되는지. 그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서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소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DNA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도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을 잘 봐야 돼요. 물론 명문대 갔다고 고시 패스했다고 다 ADHD, 파수꾼의 DNA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걸 이제 동시에 가진 애들, 그러니까 파수꾼의 유전자와 사냥꾼의 그 성향을 동시에 가진 애들을 뽑는 방식으로 지금 대학 입학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입학사정관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뽑는다든지 입사제도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입사제도가 그렇게 바뀌어가요? 지금은 파수꾼의 뛰어난 감각을 가진 애들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왜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현재 20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에서 뭔가를 거기 유능한 연구원들이 아 이거 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주장을 했을 때 2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한다고요. 5%잖아 5%. 95%의 실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아이템을 골라야 할지에 대한 그 선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선택을 하는 그 감각과 그 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산만한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걸 잘하는 애들이 그 DNA를 타고나 있어요.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산만했을 때는 유능한 사업가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걔네들은 공부를 시켜버리잖아요. 자, 이제 공부 리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끊어요.